좋아요. 홍철. 자, 홍철의 왼발 크로스가 깊숙이 들어오시고 아, 몸을 들고 오른쪽 발려요. 크로스 올렸죠? 헤더! 홍철 살려냈습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넘어갔어요. 연비카라. 안쪽 이동준 살아있어. 이동준 밀어주고 슛! 펀치! 이동준을 겨냥한 패스 위에 잘 내줬어요. 아, 네, 어려운 상황에서 네. 다이렉트 시티까지는 가져갔는데 이동준이나 윤비가람 중 한 명이 교체 아웃될 것 같고요. 예, 역시 스피드가 있는 김민성이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스펄목은 첫도 들어갑니다. 앞쪽 밀고 들어갈 때 넘어졌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규원 그리고 송민규 선수 네. 뒤를 잇고 있고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네, 네. 충돌이 있었는데요. 네, 팔. 예, 오, 들어갔습니다. 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혹시 나올 때마다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 봤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진다. 네. 이 판독의 결과. 자. 선수들이 김지현 선수한테 키커를 몰아줍니다. 지금은 예. 김지현 선수가 많이 지금 다운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FA컵에 득점을 했다고 해도 흥이 오른 상태가 아니에요. 예. 자신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하니까 선수들이 김지현 선수한테 가서 차라, 차서 괜찮다, 자신감이 차라라고 얘기해주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아, 참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네. 이런 모습은요. 울산 선수들 전체가 김지현 살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경기부터. 예. 울산 유니폼을 입고 어쩌면 리그 첫 골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현. 예, 김지현. 자, 슛! 들어갔어! 완성이 되네요. 예. 뭐 어떤 팀은 서로 차겠다고 하는 팀도 있는데 이 팀은 김지현 차라 제발 차서 우리 팀 끌어올리자라고 얘기를 했고 예. 자 김지현 선수가 또 보답을 하듯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러면 김지현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입니다. FA컵 경남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고 아, 슬라이드 테크 잘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핑글 돌아서면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한 번 더 잘 들어왔어. 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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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지면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네, 지금 직선적인 네. 패스 들어오자마자 등을 빼앗기고 위치를 빼앗기다 보니까 볼에 대한 움직임보다 좀 제리치를 막는 그런 수비가 되면서 전혀 네, 볼에 대한 컨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손에 선제골을 만드는 김건희! 김건희! 슛골! 선제골 수원삼성이 만들어냅니다! 김건희의 선제골! 자, 이기재 앞쪽으로 자, 이기재입니다. 이기재요, 이기재입니다. 이기재! 오! 찍었어요! 찍어버립니다!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야, 이기재가 펠치를 얻어냅니다. 양쪽 수원 삼성의 날개가 펴지면서 네. 결국 펠치를 얻어냅니다. 근데 제리치 다시 나섭니다. 제리치! 제리치! 들어갑니다! 동점입니다! 야 이내 동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공격수라서 당연히 PK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항상 용병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차려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좀 작년에도 제가 얻은 PK를 타가트가 차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 역시 욕심이 있었는데 일단 그 전에 제이치가 골이 안 나고 힘든 상황에 PK가 났을 때 저희 민우 형이랑 원래 저랑 이렇게 같이 키커인데 제이치가 양보해달라 그래가지고 먼저 양보를 해주고 다음에는 이제 민우 형이 차고 그다음 이제 제가 차고 이런 식으로 뭔가 팀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양보하고 저 역시 그 골을 넣어서 경기력이 좀 그 이후로 더 좋아지고 팀도 확실히 골을 넣으니까 경기력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